폭격! 폭격 제대로. 빵! 야, 진짜 전쟁이다. 진짜 전쟁판이다. 와, 가스 봐. 맹스크 오늘 출시됐죠? 가서 저 멍청이들 좀 없애줘. 맹스크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어려워요. 초반이 너무 애매모호해. 이상하게 좀 초반이 애매해요. 그리고 재밌긴 엄청 재밌습니다. 와, 나 간만에 진짜 재밌는 협동전 사령관 나와서 너무 좋아요.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사거리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여기 포인트는 보급 벙커가 보급로랑 벙커가 합쳐져요. 그래서 맹스크를 하다보면 벙커링을 되게 많이 하게 돼. 벙커 짓을 은근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보급소가 벙커니까 그냥 맵 곳곳에 여기 길목에 그냥 다 벙커 깔고 벙커링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얘네를 빨리 공격용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바로 벙커 태워. 됐어, 돌아가. 첫 유닛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SCV거든요? 자치령 인부? 근데 C 누르잖아요, 전투신고. 그럼 여기 가까이 가서 공격용으로 바뀌어. 마린 됩니다, 마린. 그리고 다시 하면, 그리고 이게 강화 제품, 강화 부품 사는 거. 그냥 노동신고 하면 다시 일꾼 돼요. 그래서 다시 일 시키면 되고. 어? 사거리가 안 닿잖아? 카이팅!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은근 재밌네, 이 벙커 플레이 하는 게. 이걸 그냥 두 개 만들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게 있습니다. 전우주 합동 건설이 있어요. 합동 건설 상상도 못한 합동 건설이 여기 있어. 그리고 이거 지금 불나고 있죠? 애들 다 내보내서 노동자로 바꿔. 그리고 수리시켜. 개꿀. 완전 개꿀이지. 진짜 재밌게 만들었어요. 다채롭게 플레이가 가능하게. 그래서 벙커 옆에 있으면 마린도 됐다가 SCB도 됐다가 그래서 자기 회복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이구 다시 회복시켜. 어쩌지? 어쩌지? 저기 어떻게 둘러야 되지? 그리고 신기하게 이거 벙커 유닛 사거리 강화가 지원이 안 들어요, 자원이. 버글까? 그리고 그 신기하게도 병영이랑 뭐 이런 걸 하나만 있어도 딱히 지장이 없더라고. 그냥 인부 플레이, 인부랑 전투 대원 플레이가 충분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전 사실 병영 하나, 군수공장 하나, 그리고 우주공항 하나, 이렇게 하나씩. 좀 빨리 필요해요, 우주공항. 그럼 얘네를 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맹스크 일러스트가 약간 깨진 것 같아. 약간 뭔가 안 이뻐. 그리고 얘네도 건설이 돼요. 이렇게. 야, 어디가? 으악! 잠깐만, 나 뭐 하는 짓이야? 사격.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했다. 어? 잠깐만, 나 쌈싸먹힌다! 으아, 위험해! 빨리! 수리해! 이야, 진짜 현란하지 않습니까? 엄청 현란하게 플레이해야 돼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려운 사령관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 비행기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뭐야, 얘 있잖아. 아, 너 들어가. 아, 너가 만들어. 아니, 아, 같이 만들어. 합동 건설 같이 해, 그냥. 만들어! 그리고 얘를 일꾼으로 바꾸고 SCB로 사령부 얼른 만들고. 그리고 아, 들어가. 야, 위험해. 뾰족이. 뾰족. 때리는 거 마사지 해주는 건데. 다시 다 내리고 바꾸고 서로 회복하고 합동 건설 만들어.
이게 어렵자면 은근 어려워요. 잠깐 좀 꼬였다 꼬였다 꼬였다. 아니 우리 아군 친구가 막아주겠지? 됐어. 악! 앗! 앗! 곤란해! 꺄! 아 나도 너무 멍 때렸네요. 이거 빨리 테크 다음 건물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双제 증인으로 이 모드를 키잖아요. 그러면 이 게이지가 아주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차요. 그리고 이거 빨리 강화시켜야 되는데. 잠깐 얘네 그냥 전환하자. 다 전투 나가야겠다. 아 지켜야 되는데 너무 테크 느리게 됐어. 그리고 이걸로 강화. 좀 더 센 마린이 됩니다. 아 여기서 때리자. 너 모드 키고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자 공격. 어 그리고 이 강화한 아군 장비가 장비를 낀 아군이 죽으면 그 장비를 떨어뜨리고 장비 안 낀 사람이 대신 입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총 장착한 놈이 죽으면 그 자리에 장비를 떨어뜨리고 장비를 안 가진 사람이 그걸 먹습니다. 그 다시 다 회복시키고 이렇게 자일하고. 어? 어 돌격병으로 바로 나오네? 이거 하면? 다시 전투요원 변경! 어? 왜이래? 왜 안돼? 어? 아 뭐지? 왜 전환이 안됐지 아까? 아 복잡하다. 은근 복잡해요. 할게 많아가지고 빨리 이거 화장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 하고 얘는 아군 애국자 모드 키고 아우 머리 아파. 이거를 2로 해. 어차피 2 하나면 되니까. 너 자원 캐고 2에서 2 탭 증인 2기 혹시 모르니까 2기 보내.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강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거 아 어려워. 그리고 바로 자치령 부대원 이제 또 물량으로 쭉 만들어도 돼.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즐거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핵심이야 핵심. 이걸로 이 크고 멋진 크고 아름다운 대포를 만듭니다. 그거 아름 대포 만들고 포격 시작!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이게 핵심이었어. 이게 메인이었어. 그냥 남으니까 씁시다 이거. 그럼 저글링이 또 잔뜩 나와요. 이야 대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생각했을까. 제작을 진짜 잘했어 스타크래프트들이. 잠깐 럴크가 왜 있지? 잠깐만 럴크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어? 나 그러면 황제 증인 하나 어디 갔지? 증인 하나가 어? 왜 이거 다 터졌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도와줘야겠다. 이거 보너스 못 먹겠다. 뭐 왜 이렇게 좀 꼬였을까? 그리고 벙커링해. 으아 정신없어. 야 얘네 회복시키자. 인부 변경해서 자기들끼리 자일해. 어? 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번에?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잠깐 증인이 여기 하나. 아 얘가 여기 있었구나. 이걸 땡겨야겠네. 아따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 전환하고. 아 폭격을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폭격을 어차피 사거리가 엄청 길거든요? 여기다가 폭격 부대를 잔뜩 만들자. 되게 싸요. 100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합동 건설로 다 이렇게 알아서 갖다 붙이면 또 알아서 표고속도로 만들어줄 테니까 하고, 이 근처에 오염된 강타하고. 어? 잠깐 꽝이다. 하나도 못 맞았어. 자, 폭격 시작! 빠바바바. 범위를 설정하면 그 랜덤 지역에 떨어져요. 완벽하게 지정한 곳을 맞진 않습니다. 폭격! 폭격! 야, 너무 속 시원해. 게다가 일꾼이나 마린을 여기 네 칸 넣으면 공격 속도가 그만큼 또 빨라 증가해요. 소소하게. 야야야 증인 증인 안돼. 증인 살아. 빨리 회복시켜. 부대원 수집 돌격 폭격. 진짜 재밌다. 폭격 덕후의 로망이에요 이거는. 폭격. 완전 비효율적인 폭격이다. 그 얘네 다 또 다시 전환해서 자기들끼리 회복하고. 어? 뭐야. 자기들끼리 회복시키고 다시 공격용으로 바꾸고. 얘는 이거 키고. 아이고 내가 저걸 못 지켰네. 봐봐 이렇게 120초마다 130씩 증가됩니다. 이 에너지가 자치령 맹스크의 에너지가 이렇게 회복됩니다. 이 스킬로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뭐 저그들을 잔뜩 풀다던가 오염된 강타로 독지대를 잔뜩 만든다던가. 아이고 손 꼬여. 아우 손 꼬여. 아이고 다 잃었네. 병력 다 잃었어. 어쩔 수 없다. 이걸로 해야겠다. 이 플레이 간다. 폭격. 아 은근 약한 건지 내가 못하는 건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아 그냥 쓰자 이거 아깝지만. 이걸로 한 마리 잡는데 도구로 죽여. 완전 과소비. 초과소비.
요동신고 바꾸고 자기일기를 회복하고. 아, 럴커가 자꾸 뜬금없이 나오네. 거슬리게. 다시 바꾸고 무기 다 들고. 아이고 어려워. 자, 지금이다. 폭격. 어? 뭐지? 나 폭격기 다 죽었네. 아, 여기 있구나. 됐다. 폭격! 아, 얘 왜 깼어? 폭격! 아, 잠깐만. 아, 왜 이러지? 얘 빼고. 어떻게 빼더라, 이거? Alt 컨트롤인가? 아, 잠깐만, 또! 아, 어려워. 됐다. 이거 하나 던져, 그냥. 던져, 그냥. 남는데, 어차피. 아, 이럴 거면. 아, 이럴 거면 커맨드 센터를 많이 만들자. 커맨드 센터를 잔뜩 만들자, 차라리. 그리고 일꾼은 잔뜩 징집해. 무한 징집해. 완전 좋은 생각이죠. 폭격 범위가 짧아졌네. 폭격도 전진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놓쳤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7 누를걸. 7 누른다고 해놓고서. 딸꾹질입니다, 딸꾹질. 자, 부대원. 다 전투요원, 다 전투요원. 어차피 나는 좀 남으니까, 자원이. 많이 남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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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떨려, 손 떨려, 손 떨려! 으아, 럴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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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럴커 때문에 한 40명은 죽었을 거야. 증인, 증인, 증인! 야, 꿀빤다, 꿀빠로. 자, 다시 다 회복해, 다시 다 회복해. 아, 이거 이 플레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폭격 플레이. 빵. 빵. 제 동족을 또 한 명 구해 주셨군요. 이제는 누구입니까? 피할 수 없다면. 아쉽네.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플레이 요소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 땡 부대원 플레이도 가능하겠지만 이건 거의 안 썼거든요? 근위대? 근위대 중전차 이런 애들은 거의 안 썼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 쓰면 또 되게 재밌을 텐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 원. 그리고 다시 니네들이 이제 파괴포로 도배를 할 때야. 야, 야, 전장, 진짜 전장을 만들자. 진짜 폭격, 폭격 특화로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핵발전소다, 핵발전소. 폭격! 폭격! 아, 이게 뽕이, 뽕 맛이 지린다, 진짜. 아이고. 아, 망할 럴커가 또 있어. 망할 럴커놈이 또 있어. 자, 폭격 시작! 야, 기똥차네, 진짜. 와, 이것 좀 보세요. 환 공포증 생길 것 같아. 폭격! 폭격! 폭격 제대로. 빵! 야, 진짜 전쟁이다. 진짜 전쟁판이다. 와, 가스 봐. 그리고 이상하게 그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봐봐, 또 여기서 나와서 쫄래쫄래 걸어가네. 궤도 낙하기로 투한다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자, 폭격!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 아, 여기다가 부대원 다 넣는 게 낫겠다, 차라리.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오, 다 죽어. 야, 야, 학살당하고 있다, 적그한테. 이렇게 다 넣으면 또 이 포대들이 공격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인부를 다 여기다가 넣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안쪽은 못 넣네, 불행히도.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폭격봉이 진짜 제대로예요. 폭격봉 이게 최고예요.